아까 본인 처음 봤을 때부터, 뭐지? 왜 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? 예? 귀. 제가요? 본인한테 왜 귀신이니까 엄한 귀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나? 비인가? 그 생각을 했어. 근데 아주 내가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본게 아니라서 그냥 쓱 스쳐 지나갔어요. 아까 왔다 가셨을 때. 들어오면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, 본인은 어쨌든 이런 곳에 점사를 보러 다녀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약간 신줄은 있다, 그런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. 네. 본인은 신줄이고 요 대주 쪽은 불줄이다. 불교 쪽으로 이렇게 조금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. 근데 각시 대주에도 얘는 별 문제가 그렇게 없어. 왜냐면 꾸준하게 이 사람 가는 스타일이에요. 내가 어떠한 주어진 일이 하라 하면 그틀 안에서 자기가 해내거든요. 꾸준하게. 그냥 남들한테 뭐 덕은 못 봐요, 사실. 네, 맞아요. 덕은 못 봐. 베풀고 덕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. 근데 그 공덕을 쌓아놓은 거는 없어지지는 않아. 이렇게 내 자손나비들한테 으예뜸동 갈수 있게끔, 이렇게 본인네들 엄마 아빠가 어쨌든 위에서 뭐잘 해놔야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겠지. 길로를 터놔야 되는데 길로를 아직 터놓지를 않았다라는 소리가 나고요. 그래도 내 대주는 본인한테 할 말은 다 해요. 할말다 하고 살아요. 할말다 하고 사는데, 우리 기주님이 내가 할 말을 못 하고 살아서 여기가 탁 막혀 있어요. 좀할 말은 하고 사셔야 돼요. 아니, 하면 싸움이 날까봐.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, 여기에서. 알겠죠? 쓸데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팩트 있게 넣는 게 아니란 말이야. 술 드시죠? 제가 봤을 때 많이 드세요. 죄송해요. 많이 먹어요. 왜냐면 본인을 보면, 기문이 열려 있어요. 기문이 열려 있는데 술에 먹으면서, 이게 본인이 처음에는 그냥 조금 먹는다고 한게 스타트가 끊기면 귀신들이 몸에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앉아있어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절대적으로, 그 기문을 닫아야 돼요. 그래야 본인이 살아요. 본인이 원래 이렇게 귀차니즘은 아니었단 말이야. 부지런 바지런 떠는 스타일이에요. 주는 밥 먹고, 들르부 갖고, 뭐, TV나 보고, 이런 스타일이 못 된단 말이야. 원래는 아니란 말이야. 본인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. 내할 일을 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, 자꾸 뭔가 치고 드니까 내가 자꾸 드러눕게 되고,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고, 생각만 많아지고, 뭘 할지, 저걸 할지, 이걸 할지, 잡다한 생각들만 들어온다 그래. 그래놓고 딱 뭔가 결정을 하나 지어도 그거를 실천에,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. 줏대가 없는 거지. 안 그냥? 맞아요. 신줄이 있다 캐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. 본인 막 많이 어지럽다.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 낳아준 어머니가 따로 계시다는 걸 아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. 솔직히 멘탈이 내 깨지는 인생이 거. 너무 힘든 거예요, 그냥. 그냥 내가 본인이 미안해요. 아, 말 진짜 끊어서. 그래요. 본인이 어린 나이에 뭐 한다고 이래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가갖고 내 인생 다 조졌노. 그 네가 네 발등에 발 어? 이 도끼 찍은 거밖에 더 내나. 맞아요. 그냥 도끼만 했나. 막큰 바위를 갖다 찍어 나간 거지 그냥. 지금이라도 내가 이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. 자손나비 다 캐놓고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엄마는 엄마 인생이고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, 안 그랬나? 인자는 내가 부모잖아. 처음 해본 부모지만, 그래도 이만치 다 키워놨다, 아닙니까? 저거들이 알아서 컸지. 엄마가 키웠나? 솔직하게.
네. 저거 알아서 컸지? 제가 키웠어요, 걔네들은. 케어는 해줬겠지. 다 했어요, 제가. 알뜰살뜰은 아니잖아. 맞아요. 그리고 좀 애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그래요. 나처럼만 안 살았으면 좋겠고.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. 자, 첫째도 둘째도 걸려요, 사실. 마음에 많이 걸려요. 내가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여기 앉으면은 신의 눈으로서 바라보는데 또 인간 마음도 들어온단 말이야. 근데 인간 마음으로서는 정말 인간 마음으로서도 신에서 바라봤을 때도 너희들 때문에 이 아이들 인생이 얽히고 설킬 수 있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. 내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바뀌어야 돼요. 안 그냐? 맞아요. 흐리멍텅하게 산 거는 사실 아닙니까? 맞아요. 최근에 거의 한 몇 년 사이에 더 그랬어요. 바뀌세요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기댈 곳이 없어서 그래요. 여기 휴지 있어. 휴지 있어. 물지마. 물지마. 내 꾹꾹 참고 있거든. 내가 막 유튜브 촬영할 때 눈화장을 안 해. 울을 싸서. 물지마. 본인은 자 내가 일복이 많아요. 일복도 많고 내 손끝에 재주가 있단 말이야. 그렇다고 음식 장사는 아니에요. 뭔가 자꾸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네일아트라든지 공부를 좀 하셔. 내가 재미 붙일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하셔서 찾아서 하나라도 내가 1년에 하나씩 목표를 가져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내 나가는 그 성취감. 그리고 이제는 20대, 30대 청춘을 내 새끼들한테 바쳤으면 애들 다 키웠잖아.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. 나는 내가 봤을 때.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20대, 30대를 자식 키운다고 다 보냈어요. 그래서 난 40대를 신령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빛나고 싶어서. 그래서 조금 공감대 형성이 약간 돼요. 다는 안 되지만 본인 좀 너무 흐리멍텅하게 살았단 말이야. 악착같이 산 거는 아니란 말이지. 네.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아, 인생을. 그냥 숨만 쉬고 살고, 배 채우고 살고 있는 거야. 알겠죠? 앞뒤 가리는 것들 조금 쳐내시고, 내가, 어딘가에 기대어서 내가 멘토? 멘토라든지 아니면 그 기둥이라든지 내가 넋두리 할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. 나는 이런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털어놓고 가고 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런 곳을 정말 좀 찾아서 내 마음 내 그런 거 있잖아. 왜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흠이 되어 갖고 내 얼굴에 내 침뱉기가 돼서 내가 스스로 닿게 되거든. 그지? 해보이. 내가 내 말을 넋두리 해보이. 뒤에서 수군덕거리기나 한단 말이야. 그런 게 듣기 싫어서 그냥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벽을 차. 그게 아픈 게 싫으니까. 왜? 열이니까. 마음이 너무 열이니까. 이 스스로가 이 벽을 쳐가지고 혼자 이렇게 들어 앉아가지고 있는 거거든. 근데 그 벽을 허무세요.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네.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진짜 무르익은 감 푹 찌르면 터지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야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본인은 지금 여기서 대성통과 갈걸? 아니에요. 아니긴 뭐야. 금방 또 눈물 흘리나. 아니에요. 그냥 낳아준 엄마도 궁금하고 근데 키워준 엄마도 너 엄마 찾아가라 이래 버리니까 기댈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. 그래서 찾아가기만 다 찾아가 버렸는데. 그래서 버린 엄마도 나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키워준 엄마도 나는 많어. 나는 그러니까 키운 엄마도 싫고 씨가 빠질 것들. 그래서 나놓으면 다 부모가 그러니까 찾지 마요. 그리고
지금 키워준 엄마한테 감사한 그거는 있어. 근데 낳아준 그 분을 뭐 알, 있는 곳을 알면 내가 찾아가겠지. 근데 모르니까 굳이 나 내가 내 마음 아파가면서 내 그 지금도 상처투성이고 내가 번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투성이에 더 상처를 내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우뚝 섰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안 찾을 거예요. 나는 뭐 안 찾을 거예요 이렇게 장난 호언 장담하는 거 아니야. 그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그거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본인이 한 게 없다 이거 사실은 부모가 내를 낳아준 것 뿐이지 커가는 거에 대해서 커오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만들려고 이렇게 막 해본 게 아니잖아 원래 그냥 떨어져서 살아야 돼 외로이 주주주주 근데 본인은 초반, 중반 이게 힘들었다면 나중에는 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. 근데 내가 스스로 해 닦아가지 않으면 요때의 그 복이 오겠어요? 그렇죠. 안 오죠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조금 질을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응? 본인은 마음의 병이야. 제가요? 응. 괜찮은데. 괜찮은데 울고. 아, 그것도 괜찮게 뭐 한 개 또 안 괜찮으면서 괜찮다 한다 원래 하나도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잖아. 난 괜찮은데 이렇게 해놓고 혼자서 울잖아 술 먹고 막 통곡하고 혼자 벽 보고 울고 안 그냐? 혼자 술 먹고 녹두리하고 그러지 않냐고. 그렇게는 해요. 그래서 아 술이 운수구나 하고 있어요. 술이 왼수거든. 술을 좀 단박에 끊으라 하면 힘들겠지, 그치? 근데 나는 끊었으면 좋겠어, 사실. 응. 근데 좀 줄여나가시면서 탁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?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술 먹지. 담배 피지. 담배 안 펴요. 호작질 하지 마라. 아, 진짜 안 해요. 그러니까. 고장질 하지 말라고. 아, 진짜 안 해요. 술 먹지 말라고. 네, 술은 정말 제가 최대한에 안 먹을 수도 있어요. 먹지 마요. 먹으면 더 안 좋아져요. 본인들, 본인 몸에 자꾸 기들이 손을 대기 시작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호해서 가셨으면 좋겠고, 좀 털 거 털어내고,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거든.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서야지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면 내 자손나비도 어쨌든 자아 형성이든. 그런 삶의 질이 올라가겠지.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 돼요. 알겠지? 네. 어? 파이팅하세요. 그런 것 같아요. 파이팅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있어요? 아니 저희 애들 죄송해요. 애들 네. 좀 잘 되는가 싶어서. 애들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. 이거는 뭐 어린아도 있고 큰아도 있고 이런데. 네, 큰 애만 궁금해서 대학을 가서. 대학 갔어요? 예, 목포로 나갈 거라서. 목포? 예. 배를 탄다 해서 애가 걱정이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물하고 좀 맞거든요. 그거 말고는 궁금한 거 없어요, 애들한테. 근데 얘네들 진짜 많이 빌어줘야 되거든. 사실 알고 있죠. 네. 이런데 다녀봐서 알 거 아니야. 네. 많이 빌어줘야 되고, 원래는 이렇게 이름 팔아라 소리도 분명히 들었을 테고. 네, 작은 애. 둘 다. 아, 그래요? 꼼꼼하기 때문에 첫째는 자 밑에 아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입을 안 댈게요. 네. 위에 아는 지가 꼼꼼해요. 네. 얘가 돈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. 아. 돈 욕심이 많고 본인도 돈 많은 얼굴이고 돈 많은 사주예요. 알겠어요? 내가 내 발등 찍어가 돈이 날라간 거예요. 네. 지금부터 그 돈 찾아오세요. 아, 네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근데 이 자손나비도 돈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. 지 꿈을 향해서라면 뭔 짓을 해서도 하는 아이예요. 욕심이 네. 많은 아이란 말이야. 네. 우유부단하니 착한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이런 게 있다고. 알겠죠? 네. 그러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. 애가. 네. 독한 게 있잖아. 무서울 정도로. 아이가. 맞아요. 대답을 해야지. 아, 죄송해요. 아니, 아니요. 되게 맞아가지고.
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 던져놔도 지 먹을 거, 지할 거는 다 해요. 물가를 가든 산에 내놓든 뭐, 어디 논밭에 던지놔도 지가 거기서 먹고 산단 말이야. 크게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얘는 빛을 볼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는 있단 말이야. 그러면은 자 부모님들이 밑에 어쨌든 내가 땅을 다잘 다져줘야 얘네들이 집을 짓고 살거 아닌가 봐. 그자? 땅다잘 다지세요. 그 엄마 아빠 탓이다. 그쵸. 뭐 탓이 어디 있겠냐마는 뭐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한정적인 마음, 무한정으로 그런 마음이잖아. 근데 그래도 아빠는 내가 말했듯이 꾸준히 지할일 하고로 나놔고 입대지 마. 알겠죠? 뭐 싸울 거 진짜 싸울 거 그런 거 아니고는 이 사람 뭐 바람나가 약간 바람나가 그런 것도 없거든. 네, 수줍음 많아요.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살 빼고 이뻐지고 꾸미고 해갖고 바람 필것 같으면 네가 바람 피는 거야. 알겠나? 아니요, 저는 알기는 무슨 신랑밖에 없어요. 야 지금 야 아니 거짓말 하지 마라. 어디 신령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라카노? 그래서 신랑밖에 없어요. 얼굴 안 나간다 솔직해도 된다. 아, 그래도. 무시를 목소리를 알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 목소리 봐라. 오. 목소리도 알수 있다니까 봐라. 바람 필 수도 있죠 뭐 부모님. 그래 그 정도로 네가 오히려 꾸미고 뭐 하고 하는 짓을 더 하지. 이혼은 중이라 중. 맞아요. 알겠어?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고 뭐 부부가 살면서 싸울 일도 있고 뭐 그럴 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분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위험하거나 지금 뭐 그러지는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. 아빠 이제부터 조금 운기가 올라오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그냥 하시는 일 하면 되고, 저는 하면 되고 저대로. 본인만 조금 잘 잡아서 내가 아까 그랬죠.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더라면 지금부터 내 인생을 위해서 제2막 스타트를 끊어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. 지금 이번 연도 내가 내 해운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. 그래서 요번 연도에 내가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나아가시면 내년 그 후년부터는 내가 좋다 웃음소리가 난다 할 정도로 괜찮아지니 지금부터 움직이셔. 아시겠죠? 근데 제가 움직이면 저희 신랑이 주저앉는다 그러던데. 무슨 주저앉아 주저앉아 그러진 원래 않아요? 있잖아 기운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채우고 가고 하거든. 내가 깔아앉을 때쯤 뭐 이렇게 받쳐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. 왜? 내가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는 그런 부부가 있거든. 그런 거는 우리가 막 끄집어 올려야 돼, 기운을. 근데 본인은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요 사람이 살아나고. 그럼 채워질 거 아니야. 어쨌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 부부 간에 그런 게 있어. 네가 잘 되면 얘가 죽고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럴 것 없어. 같아서. 그런 거는 그 없어. 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들을 하면 그가. 아니요. 그냥 그러길래 제가 가게를 하다가 접었거든요. 음식 그 햄버거 가게 하다가 접었어요. 니는 접어야 된다고. 니 집에서 너가 신랑 밥 먹어야 음식이랑 된다고. 안 맞댔죠, 제가. 오케이. 네. 그러니까 음식 장사는 아니에요, 보니. 알겠지? 네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오늘 반짝반짝 둘이 나왔네. 저도 반짝반짝이었거든, 앞전에 손님도. 반짝반짝. 물줄이 강해서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술집을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. 아니 그런 반짝반짝이 아니, 그러니까 아니라니까. 술집도 하려는데. 조명 반짝반짝이 아니라고. 이런 거 아, 이런 거요? 조목조목하니 아, 저 이런 거 못하는데. 해라고. 하면 잘하겠어요? 아, 그래요? 말을 하면 되게 잘하면서 안 아니요, 하고 살 스스로 눈 뜨세요 스스로 눈 뜨세요 눈이 하나도 없어요. 아우 눈 떠. 쑥스러워. 어우 쑥스러워서 그래. 쑥스러워. 눈이 오만해. 아 쑥스러워. 아무튼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화이팅 하세요. 네 힘든 감사합니다. 일 있으면 전화하고. 아 감사합니다. 화이팅. 아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. 그냥 힘들어도 전화해라 이런 말이 너무 좋아요. 전화하세요. 아 너무 좋아요.